블랙헤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말 편집하라고 하시려나? 그래서 실은 이거 진짜 비밀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오늘은 스킨케어 전문인 저조차도 최근에 알게 된 꿀팁과 함께 딱 이맘때 하기 좋은 나이트 필수 루틴 알려드릴게요. 다들 마스크 벗고 다니시나요? 저는 더워서 답답하다 보니 탁 트인 곳에서 시원하게 벗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벗으면서 어쩌다, 진짜 어쩌다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블랙헤드도 블랙헤드고 피부톤이 너무 칙칙한 거예요. 피부 관리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아니랬어. 제가 원래 파데프리 몇 년째 실천했잖아요. 파데프리 입문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잘할수록 피부 본연의 상태가 좋아 파데프리의 부담이 없어진다였는데 어쩐지 요즘 컨실러에 손이 가더라. 지금 울긋불긋해서 코나 볼에 컨실러 올렸거든요. 이중세안 귀찮아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 반성 겸 필수 나이트 루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올리브영에서 2년 연속 1위한 국민 클렌징 오일이죠. 인간 피부 테스트에 독일 더마 테스트, 안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순한 제품이에요. 가져온 이유 아시겠죠? 저는 아이메이크업도 대부분 클렌징 오일로 지우는 편이기 때문에 안자극 테스트 완료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이크업 지우는 데에도 정말 탁월하지만 민낯에도 꼭 사용했으면 하는 제품이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 말 진짜 지겹긴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기름은 기름으로 녹습니다. 블랙헤드도 마찬가지로 기름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 꾸준히 사용하시면 블랙헤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블랙헤드가 생겼다는 건 이중세안 귀찮아서 클렌징 워터만 사용했다든지 한 거예요. 사용 방법은 다 아실 테니 여기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나 진짜 최근에 알았어. 물기 없는 맨얼굴에 롤링한 후 물을 묻혀 다시 롤링하며 유화 과정을 거칩니다. 맨얼굴에 오일을 롤링할 때 말고 물을 묻혀 롤링하는 유화 과정에서 기름이 녹는 거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란 꼼꼼하게 하라는 게 오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클렌징 오일은 오일 특성상 피부에 스며들 수 있어서 오래 문지르면 화장품의 노폐물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거든요. 30초 내로만 문지르는 걸 추천. 그리고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만 하고 끝낼 경우 오일기가 남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순한 클렌저로 2차 세안까지 하셔야 해요. 제 친구 중에 암만 좋은 제품 추천해줘도 맨날 트러블 난다며 오일 자체를 안 쓰게 된 친구가 있거든요. 최근에 알게 된 게 TV를 보면서 한참을 문지르더라고요. 난 그럴 줄 몰랐지.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기피하기엔 클렌징 오일의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색조는 물론이고 피지, 각질, 미세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두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써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지워져. 근데 올영 회원이라면 안 써보신 분이 오히려 적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미 잘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이미 유명한데 왜 광고를 주셨지 했어요. 이 말 편집하라고 하시려나? 아무튼 저도 꽤나 쓴 제품인데 단점이 없어요. 왜 장점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슬픈 제품 그런 거 쓰다가 소중함을 알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를 가진 제품입니다. 올리브영 기획 세트는 대용량 300ml에 얘는 200ml거든요. 300ml에 추가로 55ml, 25ml까지 들어있어서 여행 예정이나 여행을 위해서 쟁여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획 세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늘 영상 찍는 거 아니면 작은 거 챙겨왔을 거예요. 쟁여두는 편. 마녀공장의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입니다. 2주 사용 후 피부톤, 피부 광채, 피부 투명도 개선 효과를 입증받았어요.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마녀공장 스테디셀러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누적 판매량 124만 병에 달하는 미백 기능성 제품입니다. 칙칙한 피부톤을 살려주는 제품인데 파데프리에 정말 필요한 제품이죠. 저야 성분 자주 들여다보니까 너무 익숙한 성분들이 메인입니다. 갈락토미세스 성분과 나이아신 아마이드인데 각 설명드릴게요.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은 나름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양조장에서 일했던 나이 많은 주조사가 얼굴에 주름과는 다르게 손이 희고 고왔다고 해요. 그 비결이 술의 원료인 효모 덕분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갈락토미세스 성분이 퍼졌다고 합니다. 갈락토미세스가 생기와 피부결 케어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갈락토미세스 제품은 산뜻해.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해요. 진짜 매끈매끈하고 걸리는 거 하나 없고 피부에 자극이 없거든요. 민감성이신 분들은 발림성 따져야 돼요. 이거 매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익숙하시죠?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투명한 미백 케어를 돕는 성분입니다. 일시적으로 밝혀주는 게 아니라 피부 본연의 톤을 맑게 해줘서 톤 개선을 시켜주거든요. 거기에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한 수분 광채까지 챙기는 제품이에요. 미백 기능성 제품에다가 산뜻하고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 부담 없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제형 보면 아시겠지만 수분감 터지면서 산뜻한 발림성 너무 좋아요. 이런 제품
제품군은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손이 잘 가는 제품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추천. 올리브영 QX 세트는 30ml 본품에 12ml 추가 증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니미니 쟁여놓으시는 분들 QX 세트 구매하세요. 쉬러 온 거라 촬영을 안 할까 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실천하는 나이트 루틴이라 그냥 실천하면서 카메라 켠 느낌. 아무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신이 없었어서 뭘 많이 놓고 왔어. 살짝 짜증나네요. 집에 가까우면 집에 들렸다 올 정도로 뭘 많이 놓고 왔어. 나 이런 적이 없는데. 안녕!